아니, 나 진짜 이건 너무 어이가 없는 게. 우리 엄마! 우리가 저 자식들인데 몰라요? 그러고 보니까. 돌아가시기 전에 유언장 공개를 그렇지. 아, 그렇지. 아, 아, 그렇지. 미리, 미리. 아, 그냥 마음에 안 가서 그러잖아. 오늘 급한 미팅이 있어서 오늘 고문 변호사인 제가 여러분들께 아, 예. 대신해서. 사실 제가 미팅 나가셨네요. 유언장 공개해드리겠습니다. 사랑하는 나의 아들들아, 잘 듣거라. 이 어미에게는 남은 날이 많지 않구나. 어미가 힘들게 모은 유산들을 너희에게 물려줘야 할 때가 오는 것이다. 너희도 알다시피 이 어미는 온 평생을 바쳐 딱지만을 만들며 살아왔다. 비가 오나 눈이 오나 1년 365일 내 인생은 딱지뿐이었단다. 그리고 마침내 어미만의 비법으로 이 세상에 다시는 없을 절대 딱지를 완성할 수 있었다. 여러 가지 관문을 통과하여 최종 장소로 돌아와 절대 딱지를 넘기는 아들네에게 어미의 어마어마한 유산을 상속하려 한다. 딱지를 넘기면 엄마가 뭐 그래? 딱지 이렇게 되는 거지? 어떤 딱지를 얘기하는 이런 딱지를 이건가? 뒤집는 사람한테 뒤집는 사람한테 지금까지 다 아들들에게 공개한 유언이고요. 예. 입법이 정한 절차 방식에 따라 효력 있는 유언이고요. 이 유언은 유언자의 의사에 따라서 사전적으로 공개가 되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. 아, 멋있다. 법적인 일이 나옵니다. 아까도 좀 많으시네. 벌써 안정되시고 자연스러우시네. 아니 딱지를 뭐 이거 뭐 어떻게 하라는 일입니까? 아 딱지 하면 딱 저죠. 아니 딱지 하면 저죠. 딱지 하면 저죠. 아 왜 딱지 하면 너야? 아 못 봤어요? 아 난 진짜 딱지 하면 처음 하시고 못했으면서. 아 딱지. 자 유언장에 적힌 내용대로 모든 관문을 통과하고 최종 장소에 들어가서 절대 딱지를 넘긴 사람이 있는 가족이 유산을 상속받게 됩니다. 친별로 가는 거죠? 네. 각 가족의 남편분들도 나오셔서 그동안 여사님께서 전달해달라고 하신 편지가 있습니다. 사랑하는 내 아들들아, 먼저 신설동 풍물시장으로 가서 좋은 딱지를 획득하거라, 엄마가. 우리 못 타고 가요? 버스 타고 가요? 우리 버스 타고 가야 될 것 같은데. 아. 우와, 비 많이 온다. 아, 택시 타면 안 되겠냐, 그냥? 에이, 형. 여기다, 여기다, 여기. 보자. 보여요? 신설동역이요? 아, 눈이 안 보여. 나이가 들어서 그래. 어우, 들어가, 여기다. 여기다. 아, 421번. 421번. 또 따라와. 나 안경 가져올걸. 누나. 아, 우리 걸으면 안 되는 거 아니야? 뛰어야 되는 거 아니야? 아니, 괜찮아. 괜찮아, 그래. 어쨌든 누나는 맨날 하는 얘기지만 최강팀을 만나셨습니다. 승리에 굉장히 가까운. 예. 저 유혜진 오빠랑 정민서 언니 잘 못하는 스타일이에요. 약간 혜진이 형 잘 못하게 생긴 거라고 약간 느낌이 아까 보니까 승부욕이 없어요. 아우 형 비가 많이 오네요. 와! 아이고야. 아 오늘 같은 날에 지호처럼 장화 신어야 되는데. 그러게. 근데 또 이렇게 또 운치도 있고 그러니까 지금 뭐 어떤 그 우리 승부의 그 연연을 아주 않기 때문에 아 사는 얘기도 좀 하고 아 예 무슨 나 프로그램을 이해 못한 것 같아. 내가 보기에는 저 형 개리하고 형 집안의 특징이야. 프로그램의 내용자지. 정형님 2년 됐는데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. 그냥 걷는 게 좋은 거 그냥 뭐 뛰라 그러면 뛰고 네. 가을이라 그런지 이렇게 이렇게 뱅크도 많이 떨어져 있네. 아니 5분 차인데 왔어요. 알아, 야 이거 자 그 뭐지? 어, 형 자리도 있어. 아 근데 이거 돌아가는 건 아니야, 형 이거 탑돼. 안녕하세요. 자 뒤에 어이구 또 마치 또 자리가 또 딱 있네. 아, 그렇구나.